삼성화재로서는 남아있는 전 경기를 일단 모두 이기고 상대팀의 변수를 좀 기다리는 이 본배구의 네. 희망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 집중 있는 경기에 필요한 상황입니다. 브라카우 득점이죠. 자 길게 펴주는 서브 김영진 속공 길게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자 왼쪽 스파이크 브라카우 성공. 최용석 힘을 내줘야 되는데 네. 오히려 힘이 더 떨어지고 있었죠. 백혜준 선수가 수비를 했습니다. 자, 빠르게 따라붙고요. 아, 왼쪽 네. 강타 잘 봤어요. 송이채 송이채 타이세 서브 오. 득점 됐네요. 네. 자 해운의 득점이 나오고 있는 타이세 득점 시태환의 서브 자 가운데 있죠. 가운데 커이 공격 그리고 최근에 한국전력이 좋은 경기할 때 보면 저렇게 최용석의 중앙 후위 공격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경기를 한국전력이 하면서 상위권 팀들의 그 간담을 서늘게 만드는 네. 조근호 선수가 최근에 무릎이 좀 좋지 않았었는데 네. 많이 회복이 됐어요. 김영진 왼쪽 스파이크 터치아웃됐습니다. 연속 득점의 한국전력 자 이번에도 타이스 선수입니다. 공격의 타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좋아졌어요. 가운데 호위 공격 자 2단 연결이 됐습니다만 아. 브로킹에 잡힙니다. 최용석의 브로킹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붙었기 때문에 고준영이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때리면은 셧아웃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점수 15대 9입니다. 백혜준 선수가 힘들게 잡았습니다. 왼쪽 스파이커 코트 안쪽이에요. 이 서브에 힘이 좀 실리는 편인데요. 오. 서브 득점 굉장히 좋은 서브였어요. 선주상의 득점! 네. 이제 급해집니다. 17대 10입니다. 지금도 어어. 좋은 서브였어요. 자, 김영진이 어렵게 일단 막았고요. 왼쪽 스파이크! 터치아웃도 했습니다. 자, 그대로 이제 축구 가시권 쪽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이호건. 브로킹 성공! 연결이 됐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송이채가 안정적이고요. 권준영의 강타! 동점 타! 고준영이 하나 때려주네요. 그리고 서재덕. 자, 서재덕이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고위 공격. 자, 바운드였습니다. 앞설 수 있는 좋은 기회. 자, 왼쪽에 타이스! 브라카 네. 동점! 최용수의 서브. 좋은 서브예요. 자, 이번 공격이 중요했는데요. 반대편은 한국전력. 백턴스 그대로! 백가족 타이스 준비! 그러나 왼쪽 갑니다! 맞고 나갔어요. 득점 됐습니다. 네. 송이채 득점! 브로킹 두 명! 브로킹! 네. 지트원의 가로막기 득점으로 25대 22로 세트스코어 2대 0 역전시키고 있는 삼성화재예요. 일단 한국전력이 20점 넘어가서의 승부 자체가 너무 어려웠고요.